장마가 끝난 뒤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이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였고요.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많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 또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는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외출하실 때는 접는 우산 하나 가방에 넣어가면 좋겠죠? 일기도 영상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구름 많이 끼겠고 무덥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는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해가 지고 한밤이 되어도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은 26도, 청주와 대전도 26도, 대구와 부산도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보다 더 강한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전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기온을 보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한때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